안녕하세요. 강미은 TV 방구석 외신입니다. 이번 해리스 트럼프 토론은요, 3대 1 토론이었죠. 모더레이터 두 명이 해리스를 도와주는 토론이었습니다. 해리스를 대신해서 트럼프와 막 싸우더라고요. 와, 정말 대단했습니다. 이런 토론이었는데, 자, 일론 머스크가요, 최근에 진짜 놀라운 얘기를 썼습니다. 지금 불법 입국자들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들어온 불법 입국자가 뭐 1000만 명이다, 1500만 명입니다, 2000만 명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썼어요. 자, 민주당에서 1500만 명의 불법 입국자들을 리걸라이즈, 합법화 해준다 라고 하면 아마 앞으로도 더 많은 불법 입국자들이 들어올 것이고,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느냐, 스윙 스테이트가요, 딥 블루 스테이트가 된다는 겁니다. 불법 입국자들은 바이든 해리스 행정 민주당에 찍거든요. 투표를 하게 돼도. 그러면 스윙 스테이트가 완전히 딥 블루 스테이트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는 a permanent one party state가 된다는 거예요. 미국이 한 정당 국가가 돼버린다. 그래서 this is the last real election if Trump loses. 만약 이번 선거에서 트럼프가 진다면 이거는 미국에서 마지막 진짜 선거가 된다. 이제는 선거 없다는 겁니다. 자, 카멜라 해리스 귀걸이. 이게 X에 되게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찾아봤습니다. 제 채널 댓글에도 많이 남겨주셨는데요. 이게 Interesting Choice of Earring. 귀걸이를 했는데 이 귀걸이 모양이요. 여기 보시면 Nova라고 이어링 안에 이 이어폰이 임베디드 된 이어링이 있나 봐요. Nova H1 오디오 이어링이라고 해서 오디오 이어링입니다. 오디오 이어링입니다. 그래서 the first and only wireless earphone embedded. 그러니까 이 진주 귀걸이 속에 wireless 이어폰이 내장돼 있다는 겁니다. the first and only랍니다. 처음 나온 거고, 이게 이런 게단 하나밖에 한 가지밖에 없나 봐요. 그래서 이 노바 프로덕션 이거를요, 사람들이 찾아가지고 X에다가 엄청 올렸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거는 카멜라 이어링하고는 별로 상관없이 노바라는 상품이 있네라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써 올리기도 했는데요. 왜 이런 얘기가 나돌까? 제가 생각해 보면요, 카멜라 해리스가 원래 제대로 말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신기하게도 검사까지 했고 문통령까지 했는데 원고나 텔레프롬프터 없이는 완전히 헛소리 횡설수설을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부통령 되고 나서도요, 2021년에 딱한번 레슬러 홀트하고 같이 생방송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에서 레슬러 홀트가 국경 문제를 책임지는 사람인데 국경 남부 국경 가봤냐? 그랬더니 가봤다. 그래서 안 가봤다. 너안 가보지 않았냐? 지적했더니 그런데 나는 유럽에도 안 가봤어.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 다음에는 인터뷰 안 합니다. 생방송으로 안 하고요. 기자들 만나서 대답도 안 해요. 그런데 이번에 너무 말을 잘한 거예요.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온 것처럼. 그러니까 너무 이상하니까 이 오디오 이어링까지 사람들이 찾아가지고 이걸 올리는 것 같아요. 그냥 말 못하던 사람이 못하거나 말 잘하던 사람이 잘하거나 이러면 왜 이런 것까지 찾아서 올리고 이러겠습니까? 그런데 말을 너무 말도 안 되게 횡설수설 하던 사람이 갑자기 달달 외운 것처럼 말을 너무 잘했는데 그게 너무 이상하니까 이게 오디오 이어링 아니냐는 것까지 올라온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뭐꼭 오디오 이어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은 의문을 품고 X에다가 이런 걸 올렸다는 게 굉장히 의미심장하다는 거죠. 이거는 카멜라 해리스가 진짜 라이브 인터뷰, 기자들과 기자회견 못하는 사람인데 이번에 달달달 외워서 잘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상하다라고 해서 이게 올라온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올렸습니다. 카멜라 해리스에 대한 기대치가 낮았죠? 기대치 낮은 거에 비해서는 잘했다. Nice sounding words. 괜찮아 보이는 단어들을 쭉 나열하는 거 잘했다.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자, 카멜라 해리스가 자기가 할수 있다고 주장하는, 대통령이 되면 할수 있다고 주장하는 great things, 엄청난 일들,
아니 왜 지금 안 해? 이렇게 썼어요. 바이든이 대통령이고 당신이 부통령이고 바이든이 지금 치매 상태면 카멜라 당신이 지금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고 바이든 rarely shows up for work. 일하러 거의 나타나지도 않고 그러니까 so she's basically in charge already. 그러니까 부통령이 지금 하려면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런데 왜 안 해?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올렸습니다. 트럼프도 이렇게 얘기했죠. 토론 때. 해리스 당신은 거의 4년 동안 국경을 제대로 고칠 시간이 있었고 create job, job을 만들어낼 시간도 있었다. Why hasn't she done it? 그런데 거의 4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뭐 했냐? 근데 왜 대통령 되면 하겠다고 하느냐? 지금 해리스 당신이 in charge 아니냐? 왜 이때까지 안 한 일을 대통령 되면 하겠다고 하는 거냐라고 전국을 찔렀죠. 트럼프 대통령 이렇게 올렸습니다. 내가 debate, my best debate ever. 이렇게 썼어요. Especially since it was 3-on-1. 3-1의 토론이었기 때문에 내가 했던 어떤 토론보다 잘했다고 본다. 이렇게 올렸어요. 바이든 트럼프 토론에서는요. 제이크 테이퍼나 데나 베시가요. 트럼프를 인터럽트 하는 거 없었습니다. 팩트 체크해서 코렉션 하는 것도 없었습니다. Not one single time.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ABC의 모더레이터 데이빗 뮤럴하고 린지 데이비스는요. 트럼프에 대해서 interrupt, correct 11번 했습니다. 11번. 그래서 이 토론은 3-1이었다. 이런 거고요. 카멜라가 거짓말 엄청 했습니다. 거짓말 한 리스트 보세요. 프로젝트 2025 이거 트럼프랑 상관없거든요. 근데 트럼프 거라고 막 우겼고요. 두 번째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 헌법을 없애버릴 거다. 거짓말이고요. Bloodbath, 피바다 발언, misusing. 내가 대통령 안 되면 피바다 될 거다. 이거 미국 자동차 업계에 대해서 얘기한 거요. Charlottesville, 나치가 fine people이라고 얘기했던 거. 이거 거짓말이고요. 자, 이런 겁니다. 그리고 해리스에 대해서는요. 트럼프가 자 해리스의 아버지가 Marxist professor다. 이렇게 얘기했고 Her boss, Biden에 대해서 He spends most of the time at the beach. 이때까지 바이든이 재임 기간 중 40%를 휴가에 썼습니다. 그리고 어떤 잘못이 일어나더라도 They didn't fire anyone. 아무도 해고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해리스가 조 바이든이다. 해리스가 조 바이든이다. 그리고 해리스는 경제에 대해서는 되게 약해서 제대로 대답 못합니다. You could tell she doesn't know much about economy. She seemed very nervous. 경제에 대한 얘기 나오면 굉장히 불안해하는 거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첫 질문이 지금 미국인들이 4년 전보다 잘 삽니까? 라고 물었더니 대답을 나는 중산층에서 자랐어요. 이게 뭔 대답이죠? 트럼프가 하이라이트 친 거는 경제. 그리고 트럼프가 대통령이었을 때는 새로운 전쟁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고요. 트럼프는 해리스한테 얘기했습니다. 아니 당장 토론 그만두고 빨리 DC에 돌아가서 국경이나 닫아라. 대통령 깨워가지고 대통령으로서 해야 될 일 하라고 해라.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어요. 그리고 또 트럼프가 카멜라에게 I'm talking now. Sound familiar? 이렇게 얘기했죠. 펜스하고 해리스가 부통령 토론할 때 펜스에게 계속 I'm speaking 했던 거를 빗대서 한 겁니다. 뉴스맥스에서는요. 바디 랭귀지 엑스퍼트가 나와가지고 그 해리스 이상한 표정 있잖아요. 막 웃는 표정 괜히 뭐 앉아있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턱을 괴는 듯한 이런 거 바디 랭귀지 엑스퍼트가 나서 지금 해리스는 너무나 불안한 상태다 라고 하더라고요. ABC에서는 지금까지 분석을 해보면 카멜라에 대해서는 100% 긍정적인 보도만 했고요. 트럼프에 대해서는 7%만 긍정적인 보도했어요. 93%가 부정적인 보도였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올립니다. 자, 앞으로 정부가 개혁을 해서 작은 정부로 만들지 않는다면 미국은 파산할 것이다. 그래서 Government Efficiency Commission, 거기서 내가 일을 하고 싶다라고 했죠. 자, 트럼프가 토론 후에 ABC 모더레이터들에 대해서 They are dishonest. 그들은 정직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방송을 한다면 그들의 라이센스를 빼앗아야 될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해리스가 토론하는 전략은 뭐냐? 진짜 마르크시스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짓말하고 프로젝팅하고 Accuse your enemy of what you are doing. 네가 하고 있는 걸 가지고 적을 공격해라. While you are doing it. 너는 그것을 계속하면서. 이런 방식이라는 거죠. 참 기가 막힌 토론이었는데 일론 머스크가 이번이 미국의 마지막 선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감사합니다.